RS 뉴 S 시리즈 비거리의 본능을 깨우는 울림 혼마 골프. 2013-14 삼성증권 엠팍지 투어 윈터 시즌 마지막 4차 대회에서 최성민 선수가 시즌 3승째를 거뒀습니다. 우승 상금 1,200만 원을 획득하면서 상금 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수 선수와의 격차를 1,100만 원 차로 좁혔습니다. 16일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는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최성민, 김민수 선수의 선두 경쟁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단독 선두로 출발한 최성민 선수가 이날 차근차근 타수를 줄여나가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날 5타를 줄여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2타차 우승을 거뒀습니다. 챔피언십에서 최성민 선수가 우승, 김민수 선수가 2위를 거둘 경우 상금과 대상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상 상금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수 선수는 최종 합계 11언더파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2013-14 시즌 G투어 최강자는 3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챔피언십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김민수 선수와 최성민 선수의 타이틀 경쟁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3월 8일에는 WG투어 챔피언십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타이틀을 가져갈지 챔피언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